추운 날 바다로 나가 일렁이는 야다를 보라. 제주 사람이 아니고 혼자서 갑자기 싫어. 안녕하세요.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예. 아니 이 시가 마치 예. 남겨오셨던 그 작품들을 표현하는 어떤 시가 아닐까 예. 싶었는데요. 와. 그분의 시를 딱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느냐 하면 아차 제주 바다. 그래 제주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독특한 어떤 무슨 임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해서 제주 바다의 미학이라고 해서 이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와, 관장님, 이 작품은 그림 아니에요? 이거 그림도 아니에요, 이거? 네, 이 사진을 통해서 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속에서 제주 바다를 개척한 제주 사람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진이다. 커다란 바위를 읽으면서. 아... 관장님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림만큼이나 아주 오랜 시간 그리듯이 오랜 시간이 드는 거구나. 사진 또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 사진 속에 자기의 정신, 자기의 정신 세계를 그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또 하나가 그것에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표현을 할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오늘 그러면 이 작품들 보면서 제가 느낀 어떤 투영된 그 감정으로 저도 어떤 몸으로 오늘 좀 살짝 표현해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이런 강인한 어떤 여성상. 강인한 여성.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제 머리 산발인가요? 그렇게 놓으니까 딱 어울리네. 정말 부끄럽네요. 작가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형상 그 바위 있죠? 예. 근데 기가 막히다. 이거 어느 바다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저 신천에 가면요. 신천 목장 아래 거기 바다에 있는데 저도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바다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해도 떼가지고 기다리는데 여명이 약간 비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어머니가 바다에 나간 그 업으로 나가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마침 이거를 찍으면서 그 우리 선배님의 시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이 사진에는 이 시가 어울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우리 문충선 선배의 시와 저의 사진을 해가지고 시사전을 해보자 했었던 게 제주바다 미학의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촥 이렇게 나레이션이 깔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신앙송 대회를 입선만 했어요. 제가 요걸 한문단만 다 하긴 해서 결과를. 신앙송을 참 못하는데 이거를 남 없을 때 입속으로는 구구절절 외우더라고요. 누이야 원래 쌍터였다. 바다가 빛을 켜는 줄로 알고 있었지. 아니다. 처음 어둠이 바다를 열었다. 빛이 바다를 열었지. 싸움이었다. 어둠이 자그만 빛들을 몰아내면 저 하늘 끝까지 힘찬 빛들이 휘몰아 어둠을 밀어나는 괴로워 울었다. 바다는 괴로움을 삭히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 왔다. 울부짖고 괴로움을 삭히면서 끊임없는 그 삶의 애환을 느끼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어떤 제주의 전체 그 여인을 상징하기도 한 이 바위와 이 바다. 작가님, 네. 오늘 전시의 테마에 맞게 제가 시청자들에게 힌트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아. 제가 힌트를 좀 담은 노래를 좀 살짝 해도 될까요? 아, 듣고 싶습니다. 하투하투하투하투하 나에게만 사랑을 주세요. 아, 아. 오늘 전시의 테마가 바로 이 노래 힌트처럼 같이 해주세요. 하투? 하트입니다. 하투하투. 하투. 네. 하트 전시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전 사실 딱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단 하나의 작품이 임팩트 있게 걸려 있었어요. 280여 개의 각자의 작업들이 모여서
하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 어릴 때는 별이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떠 있어서 우리가 뭐 하늘에 별도 따다 주고 이런 맹세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들지 뭐.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하면서 하면 이거를 이제 저 부적처럼 해서 어디 또한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다 주겠다. 다 해줄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만 실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별 작품을 만들 때 당시에 가장 큰 소망이 어떤 게 있었나요? 다 같이 정말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웃도 요새는 이웃 얼굴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가볼 수도 없는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다 같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모두 다 같이 잘 살고 서로 잘 보고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기원들을 담아서 항상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다닙니다. 아, 저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음에 기도해 볼래요. 기도했어요. 저는 유채 꽃으로 이렇게 예쁜 형상에 하나하나 요거네요? 네. 그러니까 형상이 다양해요. 네. 사람 형상도 있고 네. 아까 보니까 뭐 자물쇠 모양도 있고 네, 우리 일상에 볼 수 있는 흔한 형상에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랑의 메시지 네,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 만드는데도 유채꽃 사실 장난이 든 거거든요. 한 달 정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가서 유채꽃밭을 헤매면서 한 달 내내 매일 새벽에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네, 그렇죠. 가지고 새벽에 유채꽃에서 촥 해가지고 네. 코로나로 힘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모든 희망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